제가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을 보다가 문득 야 이거 차량 존버맨이랑 정글이랑 합치면 기가 막히겠는데? 그래야 탄생한 컨셉 그루트와 사랑을 나눈 범블비. 자 우선 비행 시작 지점과 거리가 있고 차량이 나올 확률이 높은 밀배가 한눈에 보이는 녹이 쓸데 못해 가나 초코바 마냥 갈변해버린 철탑에 착지해주도록 한다. 바닥에 버려져 있는 마체테보다 구린 M16을 가볍게 무시해준 뒤 혹시나 있을 비장의 최후를 맞이하기 위한 수류탄을 하나 챙겨주도록 한다. 우효! 이렇게 일찍 발견하게 되다니 저 럭키다제. 어디선가 날 발견하곤 쏘고 있는 저격수. 수학여행 장기자랑 춤추듯이 화려한 무빙을 뽐내준 뒤 저격범에게 한마디 날려주도록 한다. 오소이. 내 폐기에 지려버린 저격수는 더 이상 날 목표로 삼지 않는다.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실패는 나를 더 강인하게 만드는 법. 드디어 강인한 남자의 정글 생존기가 시작된다. 이야 자기장 상태가? 자기장까지 날 도와주고 있는 상황. 이제 남은 건 무성한 나무터를 찾아 13년 동안 나무 밑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매미마냥 존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I found it! BOOM! 숨어있기 최적의 장소를 발견했으니 누가 발견해도 차량에 접근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바퀴를 터트려주도록 한다. 바퀴를 터트려버리지. 존버 장소가 너무나도 완벽해 존버맨의 기분이 업된 상황.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아우 목소리 족같네. 존버 위치가 너무 완벽해서 생긴 단점을 찾아냈다. 그건 바로 학창시절 내 주위마냥 아무도 안 온다는 것. 존버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와 이번 자기장도 완전 좋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존버 수십판의 경험상 연속 중앙 자기장 이후엔 다음 자기장은 사이드 쪽으로 의지같이 잡힐 확률이 높다. 불안한 감은 어째서 항상 맞는 것일까. 자기장이 사이드로 형성돼 불가피하게 이 완벽한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 Nope. 이런 젠장. 바퀴를 터트려주도록 한다. 바퀴를 터트려버리자. 미래 따윈 생각하지 않는 개 상남자의 과거의 날개로 돌아가 이킥을 꽂으며 스테이를 크게 외쳐주고 싶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 걸 어쩌겠는가. 이렇게 된 이상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일반 거북이보다 느린 차를 타고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컨셉 따위 개나 줘버리고 뛰어서 이동할 것인지. 자기장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윗집 최점덕 할머니 바깥 양반 혼내실 때처럼 무섭게 나를 향해 돌진해오는 상황. 이윽고 나는 컨셉을 살려 차량을 탄 채 이동하기로 결정. 했는데 이거 왜 후진이 안 되냐? 어? 버그 전망겜 소리질러! 나무에서 잘 빠져나왔다곤 해도 아직 갈 길이 한참 먼데 바퀴까지 민둥머리라 들판을 지나가도 의도치 않게 피겨선수 빙의를 하게 되는 좋지 못한 상황. 누구인가? 누군가 자꾸 붕붕이 엉덩이를 쏘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여지껏 날 지켜준 붕붕이가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붕붕아 걱정마 난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 어 씨바 연기 난다. 언덕도 못 올라가는 차 따위에 미련은 버리고 부리나케 능선을 올라 자기장에 들어가준 뒤 엎드려 한숨 쉬도록 하였는데 눈치는 밥 말아먹은 놈이 저격을 시도하고 있다면 지금껏 갈고 닦은 무빙 실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 붕붕이를 버리자마자 천벌을 받네요. 오늘 영상의 교훈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애미 사해주겠네. 이러네 애미. 우효! 우효! 이렇게 일찍 발견하게 되다니 이렇게 일찍 발견하게 되다니 저 럭키다제. 아 진짜 개욕을 거리네.